이 실내라는 것은 외부와도 연결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인간이 사는 모든 환경을 그 편리하고 또 그 아름답고 그리고 또 인생을, 삶이라는 것을 녹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바로 조가환경학과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그거를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그래서 세계로 진출한다. 주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소들이 많이 있고 주거복지하고 관련된 도시재생, 주거복지센터 이런 쪽으로 진출한 학생들도 있고 디자인 쪽으로 치자면은 주택 설계부터 인테리어 디자인, 가구 디자인, 조명 디자인 이렇게 주택에 연관된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분야로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녹일 수 있는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 선배들이 취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재 여러분들은 또 다른 곳을 또 개척하고 또 개발해서 또 제대로 된 그다음에 훌륭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학과의 교육과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주거환경학과는 주거환경 전공 지식 및 공간 디자인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공간을 기획하며 손으로 직접 제작해보는 상업공간과 디스플레이, 컴퓨터를 이용해 설계 계산을 하고 자동적으로 도면을 작성하는 CAD, 기획과 계산 과정을 통해 종합한 후 설계도를 작성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하는 설계 작업 등 다양한 전공 강의가 있습니다. 또한 주거복지, 공간기획관리 등의 강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학과의 동아리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인투는 교수님들의 지도하에 조금 더 실내 디자인에 대해 알아가고 싶은 학생들이 모여 활동하는 학술 동아리입니다. 인투에서는 실무에서도 적용 가능한 표현 능력을 위해 전문적인 기술과 다양한 행사에 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CAD 스터디, 건축 답사, 다양한 정보 공유와 공모전 출품을 통해 글로벌 리더의 선두가 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동아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유튜브 동아리에서는 영상 기획, 영상 촬영, 영상 편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화 창작 관련해서 시야를 넓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공간을 창출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점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많이 표현하고 표현을 하면서 또 자기도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생활 습관을 조금 더 갖는다면은 앞으로 뭐 주거 관련이든 어떤 쪽이든 디자인과 관련된 일들을 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남대학교 주거환경학과는 여러분의 꿈과 미래를 향한 비행을 응원합니다.